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88회 에스겔서 전반부를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선지자고요.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36년을 전후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과 표상, 예언,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573년경입니다. 에스겔서의 총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으로 형벌도 내리시지만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또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음을 나타내려 함에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후반 두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24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로 강조되어 있고요. 25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반부 1장에서 24장까지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에스겔서의 요절은 3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성경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길어듣고 사로잡힌 내 백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요.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퀴즈로 돌아가서 1번 퀴즈 에스겔이 보았던 내 생물의 모양이 어떠하였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1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사람이나 코끼리나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개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온 네 가지 생물의 모양을 보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2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래 물었는데요. 찬과 축복 예언 혹은 애가 애곡 재앙 칭찬 은혜 축복인데 2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내용은 애가 슬피 우는 노래겠죠. 그리고 애곡 곡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재앙 이것이 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나요? 했는데요. 귀로 받았다, 마음으로 받았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다. 그런데 정답은 3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다. 귀 있는 자는 귀로 듣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신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4번 퀴즈. 에스겔은 무엇으로 떡을 구워 먹었나요? 이랬는데요. 1번 쇠똥, 2번 인분, 3번 말똥 이랬는데 4장 15절을 보면은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다.
쇠똥이 더럽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떡을 구워서 에스겔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5번 퀴즈. 에스겔은 날카로운 삭도로 무엇을 깎았나요? 했는데 자신의 머리털,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 자신의 수염 이랬는데 5장 1절에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 그 다음 6번 퀴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미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강하던 자들이 나약하게 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1번을 보면은 제사를 멀리했다. 2번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다. 3번은 가정한 우상을 섬겼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던 자들이 미약하게 되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 나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퀴즈. 가증한 악을 행할 때 무엇으로 망하게 되었나요? 이랬는데요. 1번은 칼, 기근, 온역. 2번은 음행, 기근, 질병. 3번은 전쟁, 가난, 사업 실패했는데요. 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6장 11절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온역이라. 칼이라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고요. 기근이라 그러면 자연재해고요. 온역이라 그러면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죽는다든지 자연재해로 기근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자들에게 멸망케 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8번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에 살아가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냐,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질 수 없느냐 하는데 7장 19절을 보면은 돈이 있으면은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약 25명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나요? 이랬는데요.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텐데 동방태양, 하늘의 달신, 여호와 하나님 이랬는데요. 8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25명이 모여서 동방태양을 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잘못이지요. 그 다음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늙은이와 처녀, 어린 아이와 부녀,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9장 6절에 보면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만이 예외가 되었고 그 외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말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재앙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퀴즈. 패역한 족속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패역한 족속은 특징은 눈으로 잘 본다, 귀로 잘 듣는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이랬는데 12장 2절을 보면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물론 세상의 것들은 잘 보고 잘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 패역한 족속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많고 많은 매스컴들이 발달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은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 여우 같은 우매한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였나요? 이랬는데요. 선지자라고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듯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우 같은 우매한 선지자는 성경에서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 허탄한 묵시를 말한다. 3번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이랬는데요. 13장 3절을 보면은 1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여우 같은 선지자고 우매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4번 금,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요. 예술품이다, 장식품이다, 음란한 행위다 했는데 16장 15절을 보면은 금은 장식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돈을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음란한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범죄해도 즐긴다, 병든다, 죽는다 했는데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살았지만은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16번 퀴즈.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나요? 했는데요. 돈을 내면 된다. 선을 행하면 된다.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 이랬는데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은 지옥에 있는 부모도 천당 갈 수 있다 말을 했고요. 혹은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자손들이 선을 행하면은 조상들이 좋은 게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헛말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18장 20절에 돈을 내도 안 되고요. 자손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고 각자가 자기의 행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의 표정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과 성도의 표정이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이랬는데 20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표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표정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로 말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부패한 방백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했는데요. 부모에게 효도했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했다 이랬는데 22장 7절에 보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패한 방백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나그네를 학대한다고 했습니다. 19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음행을 상징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음행을 상징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말과 바세바, 다말과 오홀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랬는데 정답은 3번 2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했습니다. 20번 퀴즈. 하나님의 성소시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랬는데요. 세력의 영광, 슬픔의 눈의 슬픔, 마음의 무시 이랬는데 정답은 1번 세력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서 전반부를 퀴즈로 풀어봤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멸된 후 16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이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의 대가는 파멸을 초래하지만은 회개의 대가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궁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전반부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